오늘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페이지쯤에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저희 모두가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읽기를 시작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에 우리 주님의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과 가정과 일터 위에 흘러 넘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귀한 강사님을 한 분 모셨습니다. 서울 한국에 있는 그 감동교회 박동석 목사님이신데요. 목사님은 우리 뉴저지 노회와 자매교단인 서울 한국의 통합 측의 강동노회 노회장으로 이번에 우리 그 교회가 속한 해외 한인 장로의 뉴저지 노회 참석차 방문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침에 복음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귀한 은혜 말씀 전해 주실 텐데요. 큰 은혜와 도전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목사님 나오실 때 할렐루야로 환영해 주십시오. 할렐루야. 우리가 왜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한 번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또 어떤 때는 예수 믿다 보면 내가 왜 교회를 다니는지 생각도 없이 다닐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의 차이가 뭘까? 우리 친척이나 가족들 중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하고 예수 믿는 나하고 다른 게 뭔가? 별반 다른 게 크게 없어 보이죠. 예수 믿는 사람도 삼시세끼 먹어야 되고 자식 다 키워야 되고 잠도 자야 되고 예수 믿어도 다 안 믿는 사람 하는 거 다 같이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는 꼭 예수를 믿어야 되는가? 예수 믿어야 되는 이유가 분명하게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그 예수를 믿어야 되는 이유를 사도들도 각기 다릅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 믿으면 무엇이 다른가? 베드로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예수를 믿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아들 예수로 보내셨다라고 믿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항을 조합을 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복음의 실제적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을 나에게 보내주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것을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차이가 뭔가? 우리는 복음을 가진 자입니다. 복음을 가진 자는 아멘 해보세요. 예, 아멘 하신 분들은 참 복되신 분들이에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멘이라는 걸 할 줄 몰라요. 그게 다른 거죠. 예, 교회 오셔서 아멘 잘하시기 바랍니다. 청주의 청석교회에서 며느리가 결혼했는데 10년이 됐는데 아이가 없어요. 그래서 시어머니가 이제 전도를 받아가지고 교회 나오면은 아들도 낳고 손자도 낳는다고 그러니까 이제 교회를 나왔는데 억지로 그 며느리가 끌려서 교회 나왔는데 어느 날 이제 목사님이 신방을 했습니다. 그래서 집에 와 신방하면서 얼마나 뜨겁게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는데 아멘 하라고 하는데 며느리가 당장 아멘을 안 해요. 믿음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멘 하라고 해도 안 해요. 그래서 아멘을 시어머니가 그랬답니다. 목사님
제가 아멘해도 될까요? 그럼 목사님은 아 그렇군 집사님 하세요. 그래서 아멘을 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아이를 낳았습니다. 그 낳아서 난 아이가 자라나서 지금 대구대학교 교수인 조동천 교수인데 여러분 아멘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겁니다. 예수 믿는 사람하고 안 믿는 사람 다른 게 뭐냐? 우리는 아멘 할 줄 아는 사람이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복음의 내용을 우리가 다른 표현으로 뭐냐면 구원받는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말할 때 복음을 가진 자다 그런 뜻이기도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복음이 없는 사람이었다가 복음을 가진 자예요. 우리가 예수님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될 것이 나는 지금 복음을 가지고 있는가? 여러분 복음을 가졌습니까? 믿음 있는 사람만 아멘 하신다니까요. 예, 오늘 아멘 안 하신 분은 여기 왜 왔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교회 와서 아멘 하시는 거죠. 하나님 앞에 아멘 하는 거죠. 할렐루야. 아멘. 예, 아멘을 잘 안 되시니까 제가 지금 진도가 잘 빨리 못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쓰시던 용어가 아멘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이르노니 이렇게 할 때가 아멘 아멘 이렇게 나가거든요. 이 복음에 대해서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 마가복음 16장까지 신약성서 중에 이렇게 사복음서 중에 가장 먼저 쓰여졌다고는 마가복음서에 마가복음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가복음을 이 복음서를 쓸 때 제일 먼저 기록된 이 마가복음서의 그 첫 마디가 뭘 쓰려는가? 지금 하나님이 무엇을 쓰게 하는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로마서 1장 1절 오늘 읽은 로마서에 보면 1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사도 바울이 택정함을 받았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여러분 많은 인생의 철학과 또 도덕과 이런 많은 부분에서 인생의 문제를 어떻게 풀 수 있겠는가 해서 많은 사람들이 철학을 설파하고 이렇게 하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한마디로 인생의 문제를 풀어주는 것은 복음이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복음은 무엇인가? 복음은 풀어서 말씀드리면 예수께서 행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을 우리가 복음이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일과 그분의 가르침. 그런데 이 복음은 말로서 전달되고 흘러가서 그 말을 듣고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여러분 성경 로마서 1장 16절 17절 읽을 때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아무 능력 없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능력자가 된다는 것이죠. 오늘 이렇게 새벽에 나와 왜 기도하겠습니까? 내게 복음이 있기 때문에 그 복음 때문에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능력일까요? 이 많은 하나님의 능력은 너무너무 많이 있죠. 그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이승만 대통령이죠. 이승만 대통령은 공과가 많기 때문에 굉장히 나중에 이렇게 자유당 정권 시절에 잘못해서 많은 그 폐습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사실은 나라를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고 시작한 것은 이승만 대통령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과를 생각할 때 하나의 국부이죠. 이승만 대통령이 청년이었을 때 그 책을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조선 말기에 과거 시험을 보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때 과거 시험은 15명을 뽑는데 15만 명 보통 뭐 10만 명 15만 명씩 이렇게 5만 명 이상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응시자가 많은데 그 15명 뽑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 무슨 그 정성들이나 이게 막 그런 고관대작들의 자녀들은 어떻게 해서 그게 뽑히고
도무지 그 길이 없죠. 그리고 폐습이 있으니까 고종 황제가 과거 제도를 폐합니다. 그러니까 이 과거 시험 보려고 준비하다가 멘붕에 빠집니다. 꿈이 사라져버립니다. 어떻게 살지. 그럴 때 신씨라고 하는 형제가 이 이승만에게 배제학당에 가자고 전도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제학당은 어떻게 생겼냐면 여러분 아시겠지만 84년도에 아펜셀레 들어와서 처음 학교 같은 걸 세워가지고 거기에 두 명을 가지고 1년 동안 열심히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고종 황제가 감동을 받았답니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그 학당에서 이렇게 인재를 키워달라고 배제학당이라는 이름까지 시호를 내려서 간판까지 써서 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제학당이 됐다는 거죠. 이제 거기에 이 이승만을 이제 데리고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신씨. 그러면서 야 거기 서양 사람들은 전보라는 게 있어서 파발을 띄울 때도 전보로 이렇게 두두둑 이렇게 해가지고 전보를 오고 기차가 다니고 비행기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그건 뭐 얼마나 신비롭겠어요. 그래서 이런 서양의 문화를 배울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이승만이 친구 따라서 이 배제학당을 갑니다. 과거 시험도 못 보는데 이제 거기라도 가야 된다 이래서 그래서 이 배제학당에 갔는데 가긴 갔는데 마음에서 굉장한 거부감이 일어나죠. 왜냐하면 그 선교사님들이 뭘 가르치겠어요? 복음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를 믿게 예수를 전파하는 거죠.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복음이 없는 사람은 굉장히 거부감입니다. 그 반항하고 마음에서 그런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자 맹자를 등돌리고 서양 공부 배운다는 것은 반역이야. 배제학당에서 가장 걸리는 것이 뭐냐면 아침 예배. 우리로 말하면 이런 새벽 예배. 예, 아침 예배죠. 그래서 그 고백록에 기록된 내용에 이렇게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는 예배 시간에 설교를 주의 깊게 들으려고 하지도 않았지만 혹여 들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비판하기 위하여 반박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나의 관심을 끄는 이상한 한 가지는 1900년에 죽은 한 인간이 내 영혼을 구원해 준다는 황당한 말이었다. 이 사람은 온갖 놀라운 일을 한 사람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어떻게 그런 우스꽝스러운 말을 믿을 수 있다는 말인가? 아마 그들은 자신들은 믿지 않으면서 무지한 사람만 믿게 하기 위하여 여기 와 있을 거야. 그렇기에 가난하고 무지한 사람만 교회에 다니는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니지. 그 당시에 그렇게 선교사님이 전도해서 교인이 한 40명 이렇게 됐는데 백정, 천민, 노예 양반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이야기를 한 것이죠. 부처님의 진리와 공자님의 제자된 그 선비라면 저런 말을 절대로 믿지 않을 거야. 그리고 집에 와서 어머니 예수라는 젊은이가 죽었다가 살아났대요. 이런 새빨간 거짓말이 있습니다. 1900년에 죽은 예수가 나를 위해 죽었다는 거예요. 아니 내가 죄를 지었으면 내가 죽는 것이 이치이지 왜 그 사람이 대신 죽겠어요? 이상한 말로 미혹하고 있습니다. 저는 절대 미혹되지 않을 겁니다. 예. 이분은 영리한 분이었습니다. 얼마나 똑똑한 분이냐면 이분이 한국 최초의 영어 콘사이스를 만드신 분, 이승만. 배제학당의 학생이면서 영어 선생을 합니다. 그때 이제 이 대한제국 말기이기 때문에 고종이 너무 정치를 못해서 이 정말 그 많은 사람들 이렇게 무기력하고 이렇게 해서 나라가 없어지니까 박영효 개화파를 중심한 그런 사람들이 이강을 왕으로 모시려고 하는 역모가 막 있었어요. 거기에 이승만이 가담된 거예요. 그게 들통났습니다. 그래서 한성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대한민국을 복음화시키려고 저는 그 하나님의 그 손길이 그렇게 움직인 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승만이라는 청년을 한성 감옥에 갔는데
막 이 벼룩치 그 옛날 감옥이 어떻게 했습니까? 저녁에는 끌려가서 고문당하는데 거기서 성경을 읽고 애우고 그래서 성경 읽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거예요. 예수를 만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 이럴 때 우린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아, 나는 감옥도 안 가고 예수 만났으니 얼마나 복된가. 이분은 감옥에 가서야 비로소 거기에서 온갖 고문으로 손가락이 고문을 받아가지고 그 손가락으로 젓가락질을 하는데 나중에 풀려나가 젓가락질을 하는데 5년이 걸리고 그 손가락으로 붓글씨 쓰는데 40년이 걸려 떨려가지고 그렇게 고문을 단단한 고문을 받으면서 이 사람이 그런 고문을 받으니까 성경을 읽어보니까 나는 가시만 찔려도 이렇게 손가락이 아프고 고문받을 때 이 손가락 아픔을 느끼는데 아니 그 예수라는 청년은 손바닥에 못 박힌 채 십자가에 죽었으니 내가 거꾸로 매달린 채 고문당할 때 내가 이렇게 고문당하지만 그 예수는 십자가에서 그 많은 채찍을 맞고 그 죽음의 그런 형벌을 받았는데 그러면서 예수를 만난 거예요. 네. 그래서 옛날 우리 말에 그런 말이 있어요. 이놈이 맞아봐야 정신 차리겠네. 하나님 앞에 사람들이요 너무 무지하니까 가끔은 그런 생각 들 때 있어요. 얻어 터져봐야 정신 차리지. 예. 그런데 우리는 얻어 터지지 않고 복음을 알았다는 게 정말 행운이에요. 아멘하러 오셨다니까. 아, 할렐루야. 여러분 1899년 1월 30일이 이승만이라고 하는 청년이 회심한 날이에요. 그날 쓴 그 일기에 이런 얘기예요. 나는 난생 처음으로 기도했다. 오 하나님 우리 대한 조선을 구원해 주소서 그리고 내 영혼을 구원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다. 그날 감방이 빛으로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고 나의 마음에 평안한 기쁨이 깃들면서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들어오기 때문에 내가 옛날 사람으로 살 수가 없는 거예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돼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다녀도 내 안에 복음이 있는가는 대단히 중요한 문제예요. 교회는 누구나 다닐 수 있지만은 정말 복음을 가진 자이냐 그죠? 복음 생명을 잇는 사람 나는 복음이 있나 없나 내가 옛날하고 변했나 안 변했나 그거 보시면 안다는 거죠. 1899년 1월 30일 처음 예수를 믿고 1902년 그 뒤에 3년 뒤에 이 대한조선 반도에 콜레라가 창궐해서 3만 2천 명이 전염병에 죽었답니다. 그 전염병이 죽을 때 한성 감옥소에도 전염병이 들어왔어요. 그때 많은 사람이 막 죽어가는 거예요. 그 감옥에서. 지금 이승만은 사형언도 받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많은 사람 막 죽어가는 그 콜레라로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복음을 전하는 겁니다. 형제여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때 한쪽 강도는 저주했는데 한편 강도는 자기의 전 존재를 그분에게 맡겼어. 그때 예수께서 말씀했지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므로 형제야 너 예수 믿으면 너 깨어나는 순간이 천국민이야 천국문이 되는 거야. 예수 믿어라. 복음의 능력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충동이 생겨요. 여러분 내가 정말 복음을 가지고 있으면 사람 만나면 이 사람이 어디 사나 잘 사나 못 사나 고향이 어디나 이런 거 궁금하지가 않아요. 이 사람이 예수를 아나 모르나 이게 궁금해지는 거야. 아멘 수가 조금씩 줄어드는 것 같아요. 예, 오늘을 기점으로 해서 그런 복음의 불이 붙기를 바랍니다. 이승만이 복음을 받아들인다 못한 사람을 보는 관점이 완전히 바뀌는 거야. 그 지금 콜레라로 죽어가는 사람에게 다가가서 옛날 같으면 그 사람 곁에 가지 않죠. 그런데 다가가서 형제여 예수님 곁에도 그런 한쪽 강도는 저주를 했지만 한쪽 강도는 자기 전 존재를 그에게 맡겼더니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러니 형제야 너 지금 죽는 게 문제가 아니라 지금 예수 영접하면 너는 네가 죽었다 깨어나는 순간이 천국 문 앞이다. 이런 충동 이게 복음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그렇게 하면 많은 사람 예수 영접하고 편안히 죽는 모습을 보고 더 놀라운 것은 이승만이 그런 예수 전하는 그 복음을 전해 듣다가 간수가 옆에 있다 간수가 예수를 믿어버렸어요. 오, 이 놀라운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하나님은 복음을 불처럼 지릅니다. 여러분 불이 붙으면 막 온 산을 불태우잖아요. 그런 것처럼 복음 전하는 그걸 옆에 듣던 간수가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때부터 이승만은 사형수라 아무 책도 뭣도 이렇게 반입이 안 되는데 간수가 예수를 믿고 나니까 이승만 말만 듣는 거예요. 그래서 막 책을 갖다 줘서 그 감옥소 안에서 책을 600권을 읽고 자기가 쓴 여러 가지 글들이 300편이 넘다는 거예요. 그때 쓴 협성회보 예, 우리 교과서에도 나오는 협성회보도 그때 만드는데 자신이 만든 신문이 그 간수를 통해서 나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협성회보에다가 간수를 통해서 계속 이제 복음을 전하고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구명운동이 일어나가지고 그 사형수가 역적무예 했으니까 사형수인데 무기징역으로 감형이 돼요. 그러면서 그 300권이나 되는 거기에서 그 책 중에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 당시에 1900초입니다. 우리나라 아주 마차 하나 다니고 그 뭡니까 이게 구름 하나 다니고 뭐 그런 때예요. 이런 비전을 가진 거예요. 조선이 살려면 수출을 많이 해야 된다. 수출을 많이 하려면 공장을 많이 세워야 된다. 공장을 가동하려면 도로를 넓게 길을 많이 내야 된다. 그 시대에 여러분 조선이 왜 망했는가? 유교 때문이다. 유교는 양반 상놈을 가르고 남녀를 가르고 노소를 가르고 조선이 살려면 여자도 남자보다 더 교육을 잘 시켜야 된다. 그래야 그 자식은 잘 가르쳐서 훌륭한 나라가 될 수 있다. 협성신보 그런 글을 내놓은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복음을 우리가 복음을 가지면 복음의 능력은 나 혼자만 소유하기에는 너무 그 열정과 그 마음이 안 돼요. 그 뜨거움이 전하게 돼 있어요. 아멘. 예. 여기 좀 이게 액티브 실버 세대가 좀 많으신 것 같아요. 저는 경로대학을 오래 해가지고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 굉장히 친구 같아요. 한 20년 경로대학 가니까 저희 교회 가면 노인들이 한 120명 경로대학 다 70, 80 처음에 60대 때 들어오신 분들이 지금 다 80이 넘어가지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그러나 복음을 가진 사람은 인생이 언제나 청춘이에요. 예수님의 33살에 사는 거예요. 복음 전하고 싶어요. 이 귀한 복음을 내가 그런 존재잖아요. 내가 복음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한국에 유행한 노래가 내 나이가 어때서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랑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복음 전하기 딱 좋은 나이인데 여러분 나이 핑계가 아니에요. 예. 여기 뉴저지에도 지금 복음을 기다리는 사람이 굉장히 많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를 모르고 아직 듣지 못했기 때문에 전한 자가 없으면 누가 듣겠습니까? 복음 전하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내 안에 복음이 있다는 증거이고 징표이죠. 이승만은 이렇게 거기에 또 씁니다. 저 계명한 나라들은 사람이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구원을 받았고 다시 읽어드릴게요. 저 계명한 나라들은 종이나 사람이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하나님의 도로서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받았고 저 열리지 못한 나라들은 사람이나 몸이나 집안이나 나라가 사람의 도로서 망하게 되어도 종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의 도가 뭡니까? 석가모니 부처에도 그리고 공자에도 맹자에도 이 인간의 도로서 종시 망하게 되었으니 그것을 깨닫지 못하겠네. 예수교가 들어가면 백성이 깨우치게 되나니 예수가 들어가면 심령의 활력이 솟구치니 예수가 가는 곳마다 변해가는 힘이 생긴다는 것이 이게 복음의 능력이에요. 예수가 들어가는 것은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이 가기 때문에 힘이 없던 가정이 힘이 없는 인생이 새 힘을 얻고 능력을 얻고 새로 일어나게 되고 그야말로 내 나이가 어때서가 거기에 딱 맞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예수교 외에는 더 좋은 시도 없고 더 좋은 밭도 없으니 대한장래의 기초는 오직 예수교뿐이라. 메마른 사람, 메마른 대한사람 살 수 있는 새로운 물줄기는 오직 예수교뿐이라. 이것이 바로 그의 글 기독교 입국론에 나온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정치도 성경적으로, 교육도 성경적으로, 경제도 성경적으로 나라를 세워야 한다. 여러분, 1903년에 이런 글을 씁니다. 조선이 예수를 알면, 조선이 예수께 무릎을 꿇으면, 조선이 예수께 기도한다면 조선은 장차 저 대영제국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오 하나님, 이 조선이 예수께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저 대영제국 영국보다 잘 사는 날이 오게 하소서. 1903년에 그런 기도를 했어요. 여러분, 1903년에 대영 영국을 쳐다본다면 쳐다볼 수가 보이지가 않는 저 꼭대기가 있는 나라 아닙니까?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인데 이 조그만한 조선에서 그런 기도를 했는데, 기도의 위력, 복음의 위력, 복음의 능력이 무엇인가, 그런 기도를 했는데, 여러분, 우리 한국이 영국을 따라잡은 해가 2011년이야. 2011년도를 기점해서 경제력이 영국을 넘어서기 시작했습니다. 도무지 측량할 수 없는, 측정할 수도 없는, 어떻게 이 조선에서 그 큰 나라를 따라잡는 생각을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나 복음을 가진 자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그 안에 되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세계를 보는 거예요. 그 당시에 나라를 사랑하던 많은 젊은이들이 데모하다가 다 한성 감옥에 들어옵니다. 그 속에 이준 열사 아시죠? 그리고 월남 이상재 선생을 전도한 사람이 이승만입니다. 이상재 선생이 나중에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자기 집에 와서 풀려서 나와가지고 1914년도 그 자기 큰 재산을 가지고 종들을, 노예 뭡니까, 그 머슴들 종들 다 불러 모아서 그 앞에 큰절을 합니다. 그러면 종들을 깜짝 놀래가지고 나으리 왜 이러십니까? 하나님은 종시 사람을, 인간을 똑같이 지어 만들었는데 내가 여러분을 종처럼 부른 것을 용서해 주시오. 예수를 믿고 복음의 능력이, 그러면서 노예 문서를 폐지시켜버리고 그리고서 자기 가진 땅들을 다 나누면서 이제부터 나를 용서하고 이것으로 여러분들이 잘 살아라고. 여러분, 복음의 능력은 사람을 사람으로 보는 능력도 주시오. 아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복음의 능력. 그래서 이승만이 나중에 재헌국회 속기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반만년 길고 유구한 우리 역사에 처음으로 민주주의 세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이것은 1948년도 실제 우리 경복궁 앞에 그에서 이 광화문 앞에 거기 국회사당에서 그 낭독된 그런 것입니다.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처음으로 민주주의 시대를 개막하고 국회를 열게 된 것은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입니다. 대한민국의 출발이 사람의 힘과 사람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움으로 된 것입니다. 그런 서론을 쭉 하고 나서 저기에 종로구에서 의원이 된 이원영 의원 목사님이, 이원영 의원 나와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국회의사당에서. 그래서 여러분, 국회 처음 열린 날 기도로 시작했어. 그 목사님이 얼마나 감동받았는지 3분 해야 할 기도를 30분을 해버렸어. 그런 목사님이 심호하는 교회는 굉장히 힘들 것 같아요. 기도 시간을 30분씩 하면 설교는 몇 분 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서울에서 28년 전에 교회를 개척해서 지금까지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28년 동안 제 가슴속에 있는 것은 교회 개척을 해서 오늘까지 오기까지 쉽지 않은 많은 여러 가지 이런저런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어느 순간이든지 저를 붙들어주는 것은 바로 로마서 1장 16절 말씀.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야. 그 복음을 저만 가졌습니까? 여기에 계신 여러분 다 가지신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은 이 복음을 가진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 때문에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는 것이죠. 복음이 오기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에는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신이 감동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해방시키기 위해서 데리고 나왔는데 홍해바다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홍해바다를 갈라야 돼. 그때는 가른다는 생각 못했겠죠. 그런데 홍해바다가 갈라져서 이스라엘 백성 건너옵니다. 여러분 생각할 때 이 홍해바다는 누가 가른 것입니까? 하나님이 갈랐습니까? 모세가 갈랐습니까? 예. 우리 유치부 대답하는 거 똑같네. 우리 유치부는 뭐든지 물어보면 무조건 1번은 하나님,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예수님, 아니야 그러면 그 다음 목사님. 예. 맞아요. 하나님이 갈랐지만 또 하나님이 가르지 않은 것도 될 수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이 백성으로 그 위로 걸어가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해요. 자, 여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 모세가 그렇게 안 해도 갈릴 수 있죠. 근데 왜 모세가 꼭 손을 내밀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움직이지 않으면 하나님도 가만히 계시는 거예요. 하나 더 제가 말씀드릴게요. 열왕기상 18장에 보면 엘리야의 이야기 나옵니다. 이 엘리야가 이제 그 가뭄이 3년 진행되는데 하나님의 신이 임해서 이제 비가 내릴 때가 됐다, 내가 비를 내리겠다라고 엘리야 선지자에게 응답을 줘요. 자, 그러면 이제 비가 오니까 괜찮아. 그런데 그 18장 마지막 가면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에서 정말 하나님 비를 내려주소서 하고 기도하는지 몰라요.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게가 그게예요. 아니, 하나님 비 내리겠다고 응답했는데 왜 또 기도합니까? 비 내려달라고. 여러분, 그거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복음의 능력을 가진 자로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직접 할 수 있는 일을 절대 직접 하지 아니하고 복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어떤 일을 행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위대한 귀한 존재입니까? 우리가 말하지 아니하면 하나님도 가만히 침묵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 그때부터 움직이시는 거예요. 더 얘기해 볼까요?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네 아내 이름을 사라라 하라, 그리고 그 사라가 이제 아들을 낳아서 내가 그에게 뭐 복을 주고 이렇게 쫙 얘기하니까 아브라함 웃습니다. 그러면서 아브라함이 쫑알쫑알하면서, 우리 한국 사람도 자꾸 이게 꽁실꽁실 잘하는데 교회 와서 꽁실꽁실 그런 게 하면 안 됩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이런 꽁실을 한 거예요. 아이고, 저 이스마엘이나 좀 잘 되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랬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 복음을 가진 자, 하나님의 생명을 가진 자에게 그 약속을 가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그 꽁실을 대는 그 말을 들어서 금방 하나님이 응답을 주시는데,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내가 네 말을 들었으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열두 두령을 낳고 그가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한마디 하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일으키는가. 아멘이. 아브라함이 그냥 꽁실된데도 하나님이 들으신 거. 오늘 새벽에 와서 이게 왜 여기 우리가 지금 왔다 가는 게 아니에요. 여기 와서 한마디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시고 보시고 놀라운 일을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 다 복음의 능력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뉴저지 교회의 온 성도들 여러분, 너무 나이 핑계, 내 나이가 어때서 그 노래 잘 불렀어요. 예,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청춘을 가지고 하늘나라 갈 때까지 여러분 복음의 능력이 확산되는 은혜의 역사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